곳에는 마리샤의 협력사 타켄이 있는 곳이죠. 타켄, 이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383g. 와, 너무 무겁다. 수류탄이죠? 얘랑은 라인 한 40g 차이 나는 거지. 얘랑 얘는 몇 그램이에요? 348g. 348g 현재 튜닝하면 몇 그램이 될까요? 90 돼 보이는데? 95. 95예요? 소경이? 95면은 기어비가 이게 몇이죠? 아, 6점대. 아, 그러면은 100. 100, 얘도 10이니까. 드랙도 좀 갈았어요. 보시면은 순정보다 이게 길어서 바다에 드랙을 많이 쓰는 낚시에서는 길어져서 편한데 감시는 사실 드랙을 많이 안 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냥 끝까지 꽉 잠그요. 근데 잠글 때 이게 길어서 그래도 잠글 때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이건 드랙까지 바꿨어. 누나보다 콩이 훨씬 더 이쁘잖아. 자, 이거 2018년형이죠? 2015년형은 쓰레기예요. 2018년형 콩캔데, 근데 이제 노브를 바꿨는데, 자, 스타드랙도 바꿨어요. 야, 벌써? 깐기다. 많은 사람들이 뭐 콩 300, 콩 400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는데, 이 정도? 죽인다. 소주 한 잔 안 먹으면 되지 뭘. 응? 이게 타켄 갬성이요. 이런 거요. BMW M3에다가 BBS 힐을 딱 꽂은 거 같아. 깔맞춤 죽인. 야, 나가서 던지고 싶네. 나머지는 고기 한 마리 딱 잡으면 이걸로 가볍게 한 팔자를 랜딩할 때 이렇게 이걸로. 부피는 커졌는데도 그람수는 더 줄어든다. 얘가 노브가 좀 긴 거구나. 많이 줄었네. 몇 그램이요? 20g이 줄었지. 많이 줄었다. 365. 20g. 순정 넣고. 20g 저 감량. 노브가 이게 지금 워낙 길어가지고 저거 쓰셔도 네. 이질 감이 없으실 거예요. 길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네. 써보니까 확실히 통카가 많이 들어가는 낚시에서는 엄청 편해요. 네. 지금 순정도 이렇게 농노브가 나온 거는 토크가 필요한 낚시이기 때문에 다리바에서도 이렇게 해놨을 거란 말이죠. 짧은 걸로 바꾸면 더 가벼워지는데. 근데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안 잡고 네. 랜딩할 때 이걸로 하거든요. 그게 랜딩 힘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에 막 진짜 이렇게 굳은살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토크는 더 나오니까 예. 오히려 힘은 덜 들어가실 거예요. 칼라는 시마노 콘퀘스트에 딱 맞는 칼라고 일단 더 확실히 애들이 좀 고급스럽네. 자, 루나는 핸들을 교체하면서 정확하게 19. 몇 그램이 줄었어요. 우리 프로가 하나 무게인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뭐 루나가 이렇게 가벼워졌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해서 핸들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루나는 그 정도 평이고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바꿔야지. 안 바꾸면 병나지. 얘는 필드에서 옆 사람 쓰고 있는 거 보면 병나지. 이거 봐. 완벽한 깔맞춤 그 자체. 아, 이 새끼. 방해하는 거, 새끼? 뭐야, 저. 뭐야, 된 새끼 저거. 아, 진짜, 씨. 방해로 나왔네, 이 새끼. 내려봤어요.
별로 돼. 새로 받는 일들을 다 GTN들로 바꿔놨나? 내가 제일 잘라봐. 오, 베스인가? 아, 가면 씨. 오, 오. 올라가는 게 애였네. 오, 우와! 와! 아빠, 그 불 꺼져 있어. 뭐? 사이즈가, 오, 빵 봐. 우와. 오, 오. 물 많이 먹었어. 뭐 하나 잡혔어? 맞나? 배에 황소회오리 먹었나봐. 내가 제일 잘 잡아. 지풍지풍대. 오, 잘 간다. 루나 핸들이 한 50g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바꾸면 무게가 얼마나 줄까 궁금했는데 20g 줄더라고. 20g이면 프로고 하나인데. 그리고 보시면은 노브가 길어서 손을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이 많아서 확실히 편한 것 같아. 바로 잡고 갔네 속도가. 그렇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 장점이 또 있네. 장점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제 튜닝했기 때문에 오늘 마술을 했는데 꼭 외형적인 것보다는 뭐 핸들 노브가 기니까 갖는 거에서 타지감 단축시키고 타지감도 좋고. 오케이. 제일 좋은 건 무게가 줄었다는 거. 갑시다. 감사합니다.